차에 이어 기아도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아는 올해 2분기 2조 2,3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1분기에 달성한 기존의 최고 영업이익인 1조 6,06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매출도 최초로 20조 원을 넘긴 21조 8,7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아의 호실적은 올해 2분기 완성차 판매 감소에도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증가하고 고환율, 인센티브 축소 효과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기아는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 상황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이유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